잘못하면 21.6% 더 못생겨질 수 있기 때문에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 성형시술 11년 차 아름쌤입니다. 자, 오늘은 성형외과 피부과에 가지 않고도 예뻐지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청 유명한 저널에 실린 논문인데요. SCI 랭킹 662, 임팩트 팩터 5.733으로 상당히 권위 있는 저널, 저널 오브 퍼스널리티 앤 소셜 사이클로지에 실린 논문으로 표정과 육체적 매력에 관한 논문입니다. 자, 다른 논문에 242회나 피 인용된 엄청난 논문입니다. 과연 어떤 표정이 신체적 매력 점수를 높게 받게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리노이 대학교와 시카고 대학교 운동장에 있는 여자분들 중에서 15명의 지원자를 모집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운동장으로 가서 돈을 줄 테니까 사진 5장만 찍자, 이거 연구에 쓸 거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요. 이 권위 있는 논문치고는 뭔가 모집하는 방법이 조금 허접하다라는 느낌을 약간 했는데, 모양새가 좀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아무튼 아, 좋은 논문이에요. 이게 242회나 인용됐기 때문에. 자, 여자분들 나이는 20.27세 대학생들이겠죠, 이분도. 자, 사진은 5장 찍었지만 3가지 표정을 주문했어요. 첫 번째 표정은 중립적인 얼굴. 얼굴에 모든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하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어달라. 자, 두 번째는 눈을 감고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느낌대로 슬픈 표정을 지어주세요. 제가 연기학원을 5달 정도 다녀봤는데요. 사람들이 저한테 관련기라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눈을 감고 당신이 아주 많이 좋아하는 누군가와 함께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걸 느낀 다음에 그 느낌대로 표정을 지어보세요. 잘 됐나요? 자, 외모 평가는 누가 했냐면 일리노이 대학교, 시카고 대학교의 심리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 57명을 대상으로 10점 만점으로 외모 점수를 매기게 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상대로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요. 예상대로인 거는 슬픈 표정보다 행복한 표정 점수를 하고 찍은 사진에 예쁜 정도가 21.6% 더 높게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예상이 가능하죠. 근데 제가 재밌게 본 거는 중립적인 표정과 행복한 표정, 예쁘다, 이 예쁜 점수가 비슷했어요. 오히려 중립적인 표정을 지은 사진에 신체 매력도가 약간 더 높았거든요. 저는 이거 되게 재밌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행복한 표정이 중립적인 표정보다 더 점수가 잘 나올 줄 알았거든요. 사랑에 빠지면 예뻐진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립적인 표정도 매력도가 똑같다니. 이 논문 후반에 디스커션 부분에서 연구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우리는 슬픈 얼굴로 다니면 점수를 확 깎아먹는다는 걸 알았어요. 아마 화내거나 찡그린 얼굴도 점수를 좀 깎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후속 연구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구독을 해주시면 후속 연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구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다음이 슬슬 소름이 돋는 연구인데요. 이 판정단들 중에서 절반한테는 다른 지시를 내렸거든요. 사진들의 표정이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정에 당신들은 영향을 받지 말고 정말 객관적으로 마음속을 잘 보정해서 신체적 점수를 매겨봐라 라고 주문 했어요. 명문대에서 심리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니까 물론 표정과 외모를 잘 분리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했겠죠? 그런데 결과는 두구두구두구 놀랍게도 네가 표정을 마음속으로 잘 보상해라 라고 주문을 받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이 매긴 점수가 비슷했어요. 표정 변화에 얽매이지 말고 그걸 잘 보상해서 평가하라고 한 그룹에서도 행복한 표정을 한 외모 점수는 슬픈 표정보다 18.6% 더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아까 그냥 매기라고 했을 때 21.6%였나요? 그거랑 되게 비슷하죠. 3% 차이. 그리고 이번에도 중립적인 표정과 행복한 표정의 외모 점수는 비슷했어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 골탕 먹이려고 그랬을까요? 자, 이런 궁금증을 연구자들은 뭐라고 했는지 디스커션 부분을 봤더니 외모 평가라는 게 자로 딱 재가지고 뭐 예쁘네 밉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감정 반응에 의해서 얼굴을 평가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당연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영상 중에서 남들은 예쁘다는데 나만 안 예쁜 연예인 있나요? 라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어떤 인터넷 게시물에 나만 안 예쁜 연예인 있나요? 이런 제목으로 올라와서 댓글이 쫘라락 달린 걸 봤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대표 여자 연예인들이 다 올라온 거예요. 나는 이분이 안 예쁘다 이렇게. 이건 논문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절대미는 없다 이런 거를 보여주죠. 또 더 나아가서 연구자들이 생각할 때는 표정이 전달하는 어떤 매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표정이 전달하는 매력이 신체 매력과 불가분의 관계다. 즉 표정이 예쁜 게 얼굴이 예쁜 거 그 자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의 난제, 왜 중립적인 표정이랑 행복한 표정이랑 점수 차이가 안 나냐, 이거는 제가 보니까 저자들도 잘 모르겠나 봐요. 저자들이 제안하기로는 행복한 표정이라는 게 그냥 비실비실 막 웃는 건지 아니면 이 여자분이 정말 적절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 자연스럽게 웃는 건지 모르니까 평가자들이 감정이 좀 안 움직인 게 아니냐 이렇게 한번 첫 번째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사진을 찍히신 분들이 뭐 이렇게 전문 모델이나 연기자가 아니었잖아요. 일리노이 대학교랑 시카고 대학교 운동장에서 어슬렁거리는 분들한테 접근해서 사진을 찍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표정을 잘 못 찍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저도 한마디 보태자면
보면은 사람들이 웃는 얼굴일 때 딱 그 장면만 딱 캡처를 했을 때 조금 덜 예뻐 보이는 사람이 있기는 있거든요.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아 웃을 때만 볼살이 빵빵해 보여요.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여요. 웃을 때 콧병수가 넓어져서 고민이에요. 이런 고민들을 말씀하시거든요. 이것도 제가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자, 사진이라는 게 순간 포착이다 보니까 약간 못생겨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포착하는 순간에는. 하지만 중립적인 표정에서 잘생기고 예쁜 분들이 어떤 대화 맥락 안에서 잘 맞춰서 그때 표정이 밝거나 중립적이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자연스럽게 변한다면 매력도가 확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이런 것들을 요즘에 연구한다면 사진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으로 한 5초나 10초 정도 보여주면서 연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중립적인 표정보다 중립과 행복을 왔다 갔다 하는 표정의 외모 점수가 확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좋아요, 구독. 자, 오늘의 결론. 성난 얼굴, 찡그린 얼굴, 싫어요. 오늘은 31세 여성 전문직 환자가 왔어. 사실 이분은 3달 전에 다녀가신 분인데 최근에 얼굴에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소개팅 애프터가 안 들어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어. 아마 그때쯤에 내가 심리학 유튜버들이랑 하트 시그널 출연자 분석을 하신 것을 보고 물어보셨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연애 코치는 아니라서 다만 내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분 얼굴에 문제가 없으셨다는 거야. 엄청 예쁜 분은 아니었지만 외모 때문에 애프터가 들을 정도는 전혀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는 눈가 주름 보톡스만 맞고 가셨어. 그런데 오늘 오셔서는 본인이 그날 이후로 예뻐졌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야. 얼굴에 대체 뭘 했냐 그러더래. 주변에서 번호도 정말 많이 따이셨다고 하고. 근데 3개월 전에 해드렸던 눈가 보톡스는 예뻐지는 시술은 아니거든. 장기적으로 주름이 생기지 말라고 예방하려고 맞는 거야. 내 생각은 이래. 자신감. 3개월 전에 내가 당신의 외모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당신의 외모는 장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 그게 자신감을 가져오고 그게 사람들한테 예뻐졌단 말을 들은 이유가 아닐까 싶어. 친구들도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 화이팅. 와, 모자 왜 썼냐고. 그냥 다음에 또 봐요.